오퍼레이터와 오퍼란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이에요. 그리고 자, 보시면 먼저 E의 3성, 여기에는 exponenti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exponentiation. 3성, 지수라고 표현하나요? 3의 2성, 9가 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건 expression들입니다. 전부 다. 값을 리턴하죠. 8을 리턴하고 얘는 9를 리턴하고. 그죠? minute 이번에는 assignment입니다. 얘는 statement죠. 이만큼은 645라는 숫자를 minute와 서로 연결을 해라. 연결하고 그로 끝이에요. 645 얘는 expression입니다. 그리고 지금 minute를 60으로 나누라고 돼 있어요. 나눈 다음에 그것을 hours에 담으라 말로 돼 있어요. 10.75 들어가죠. 그죠? 뭐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equal, assignment 심볼이라고 표현해요. equal을 is 용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ssignment 심볼, 심볼 혹은 token, 심볼이라고 표현하죠. 10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assignment를 두고 왼쪽을 먼저 합니다. 왼쪽을 먼저 evaluation 하고 그 결과물을 여기다 링크라는 거예요. 순서 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 나누기입니다. 7을 4로 나누면 1.75 되고 목만 보겠다 그러면 1이 되겠죠. 나머지만 보겠다는 것도 있어요. 모듈러라고 하는데 나중에 넣을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 645 이번에 목만 해서 hours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좀 달라요. 두 개씩.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살펴볼 거 뭐냐니까 이걸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2와 3을 오퍼런드라고 표현합니다. 오퍼레이터, 오퍼런드. 요거는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그냥 이죠? 펑션이에요. 펑션. 이거 다른 말로는 or verb 동사예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플러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얘는 플러스라고 하는 펑션하고 같습니다. 플러스라는 펑션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펑션. 그죠? 그리고 곱하기는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나누기는 디비전. 각각의 펑션입니다. 오퍼레이터는 그냥 펑션일 뿐이고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이나 2나 3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퍼런드라고 표현했잖아요. 오퍼런드인데 오퍼런드는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다른 말로는 밸류예요. 밸류. 다른 말로는 명사예요. 다른 것과 구분을 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오퍼레이터, 오퍼런드를 따로 구분을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입니다. 밸류이고 명사이고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펑션이고 그리고 벌버 동사이고 그게 다예요.